네, 안녕하세요. 리얼들입니다. 네, 오늘 또 뉴스가 나와가지고요. 오늘은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 뉴스하고 또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영상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정, 대리운전, 가사들공, 공정계약 등 처우 개선 합의라는 내용이고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대리운전 및 가사들본 종사자에 대한 공정한 계약과 안전한 근로환경 유성 등 처우 개선에 힘쓰기로 합의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산업플랫폼산업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대리운전 및 가사들본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합의 결과 대리운전 문과위는 건강한 대리운전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플랫폼 기업과 대리운전 업체, 노동계, 정부가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대리운전 기업은 국토교통부의 표준계약서를 적극 반영해서 공정한 계약성에 노력하고 노사정은 정기적으로 표준계약서 내용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대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이 폐지됐다. 예, 폐지됐대네요. 따라서 정부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도 함께 나선다. 예, 라는 내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팀의 모빌리티, 대리운전기사 이동용 쉼터, 를 10월부터 개시한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내용은 뭐 대형 버스를 대리운전 기사를 위한 휴게 공간으로 개조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10월부터입니다. 네. 네, 이동형 쉼터는 발 마사지기, 휴대용 안마기기를 이용해서 TV를 시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충전해서 간식 등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 3시 정도에 3시간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카카오티 MBK 파트너스 품으로 모빌리티 시장 술렁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국내 모빌리티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고됐다. 카카오티로 대표되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매각설이 공식화되는 가운데 티맨 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업계에 우회 진출하는 등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매각 금액이나 지분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 대주주인 카카오가 보유한 지분 57.5%를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에 매각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이 미국계 사모펀드인 TPG와 뭐 이런 뭐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난해부터 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모기업인 카카오와 자회사에 대한 시장의 시선이 곱지 않고요. 특히 카카오페이의 신원근 대표와 임원 7명이 그 카카오페이 주가가 뭐 코스닥 상장 한 달 만에 급락하는 먹튀가 발생한 상황이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예,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승객 호출 몰아주기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서 제재가 임박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제재. 네. 제재가 임박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분해서 가맹 택시의 배차를 몰아주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배차 시스템을 자사에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네. 택시 호출 시장은 규제도 많고 업계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큰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서 반면 대리운전 수수료는 15에서 20%가량 발생하고 모빌리티 업계가 성장 등을 위해서는 이익이 크게 나는 대리운전 업종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 대리운전이 수수료 때문에 뭐 이익이 많이 나나 봐요. 네. 그 대리운전 관련 뉴스 오늘 뉴스 마치고요. 저는 지금 그 예약콜을 잡아가지고 지금 예약콜을 받으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